할라라바! 아? 반갑습니다, 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잘 안 신는 부류예요. 신발인데 요즘 많은 남성분들이 엄청 신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라면 신어보고 싶은 부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종류가 많고 영재가 좀 신경을 썼네요. 새해부터 많이 갖고 왔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왔고 여러분들 좀 좋아할 만한 브랜드들, 이게 완전히 뭐 부츠의 근본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따가 제일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 착화감, 편안함, 발 넓이, 사이즈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한 거는 270 사이즈를 신습니다. 컨버스는 8반. 8반이 내가 알기로는 7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근데 US 9를 70으로 그래요? 남성이 신발 사이즈 되게 예민하진 않으신가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예민했는데 지금 되게 맞으면 신는 느낌? 작아 보이지만 않으면 신는 느낌입니다. 많이 안 걸어서 그런가요? 예? 구두는 조금 다릅니다.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구두는 운동화보다 좀 작게 신는 느낌. 약간 조금 끼나? 할 정도의 느낌으로 신어야 몇 번 신으면 늘어나니까. 특히 막 그 어디야? 르메르 같은 거는 진짜 한 번 신으면 완전히 첫 번째, 팀버랜드. 진짜 유명한, 이거는 뭐 엄청 유명한 모델이잖아요. 청바지 엄청 크게 입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자연스럽게 걸쳐서 막 신기도 하고 덮어서 신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아마 신어본 사람이 의외로 적을 거예요. 그치. 저도 안 신어봤어요. 나도 안 신었으니까. 우리는 이게 막 다 보였었거든, 신었을 때. 이 가죽. 혀도 뒤집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깔끔하게 그냥 딱 요렇게 딱 신더라고, 깔끔하게 요렇게. 신어볼게요. 사이즈는 270입니다. 이게 딱 팀버랜드는 요 나무 요거 있잖아요. 불박지커는 요게 상징이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덮어서 이렇게 좀 딱 요렇게 신는 느낌이에요. 70보다 조금 큰 느낌? 발볼러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발등은 조금 눌러주는데 그래도 옆이 와이드해서 좋아요. 운동화랑 같은 사이즈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운동화랑 정 사이즈 같이 고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기본, 이거는 디네드 콜라보. 약간 뭐랄까 더 팬시하고 느낌이 좀 더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게 색깔이 귀엽다. 소고기랑 브로콜리 컬러. 아 그러네, 비프인 브로콜리. 미디움 웰 정도 구웠고, 딱 브로콜리도 좀 익힌 느낌. 약간 찐청이랑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이거는 연청. 사이즈는 비슷하고. 똑같이 정 사이즈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뭐 풀어서 신어도 되지만 저는 좀 꽉끈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착화감 편해요. 막 구두 신는 것보다는 조금 더 쿠셔닝도 있고 데일리로 충분히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팀버랜드 이 기본이랑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형님이랑 뭘? 아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인데 저는 이 오른쪽 이런 부츠가 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살까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아 귀여워요. 반디더 핑크랑 클락스 오리지널이랑 콜라보해서 이 왈라비 제품이 나온 건데 이게 햄버거예요. 햄버거. 토마토, 치즈, 패티, 양상추. 햄버거잖아요. 햄버거 세트가 필요합니다. 깔창이 감자튀김이에요. 프렌치프라이. 깔창이 프렌치프라이입니다. 컬러랑 이런 거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밝은 약간 진짜 치즈 색깔. 요 신발은 뭐 워낙 유명한 제품 요즘 많이 뜨고 다시 많이 신고 있어요. 저희 때 대학생 오빠 느낌의 신발 중에 하나였고 닥터 마틴이랑 얘랑 거의 짱벽. 깔끔한 데님이나 뭐 이런 깔끔한 패션 그런 느낌의 옷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김우빈 배우도 요 왈라비는 많이 신습니다. 좋아해요.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이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늘어뜨려서 입은 느낌. 이거는 그냥 제가 롤업해서 입는 느낌. 요거는 70이죠? 70, 그치. 딱 크더라고. 요것도 정 사이즈 추천드려요. 정 사이즈 신었으면 좋겠고, 이건 진짜 커.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가세요. 아니면 진짜 좀 나는 타이트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반 사이즈 다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와 근데 컬러가 진짜 되게 귀엽다. 이쁘네요. 샌드 컬러고요. 약간 백사장 컬러. 하얀 모래 컬러.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70인데 조금 커요. 이거 끈 안 풀고도 그냥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이즈감이 좀 있습니다. 이거 안 질리지. 이거는 뭐 워낙 오래된 디자인이고 이런 디자인의 부츠는 좀 좋은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요런 디자인이 많이 나와. 그만큼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진짜 편하게 어떤 옷이든 잘 어울려. 운동화야 그냥. 컬러만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뻐. 얘는 진짜 깔끔해. 이 아웃솔이랑 가피랑 이렇게 붙는 지점에 오렌지 컬러의 실로 이렇게 스티치를 쳤어요. 너무 예쁘고. 이런 거는 뭐 줄도 끈도 두 개를 주어집니다. 뭐 가피랑 같은 색깔의 끈과 약간 더 진한 베이지. 물론 보시는 분들도 이 신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엄청 편하게 그냥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로 굉장히 추천. 강추, 완추. 다음. 이게 요즘 그렇게 핫하다고 나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 브랜드 중에 이 모델이 제일 핫하대. 미쳤다고 그러던데. 그라더스 제품이고요. 두 가지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 와, 이게 워싱이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GRDS 그라더스 신발 소개해드렸잖아요. 진짜 잘 만들어요. 이게 그냥 봤을 때 이게 왜 인기가 많아 그랬는데 보니까 장난 아니네. 만듦새가 장난 아닙니다. 안감부터 이 뒤에 이 디테일 신고 벗기 편하게 한 거. 소재 설명이. 아, 그럼 태닝 후 오일과 크림을 섞어 드럼 염색한 후 후 가공한 이탈리아산 소가죽 스웨이드 가피입니다. 이게 지금 새 건데도 완전히 빈티지한 느낌이 딱 나고. 와, 이거는 진짜 땡긴다. 왁스로 풀 커버를 했대. 반질반질해요 어느 부분은 이런 거. 와, 이런 간지를 어떻게 냈지? 베지터블 태닝한 이탈리아산 풀 그레인 메탈 프리 소가죽 안감. 안감이 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존나 멋있네 이거. 이게 원래 이 컬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3월에 돼 있고 되고 뭐 안 된다 그랬는데 풀자마자 솔드아웃 되고 막 그랬대요. 뭐 이건 제가 뭐 어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내가 콩팥 마지막 촬영 때 신고 갔잖아. 그 초록색 술 달린 거. 쉐입도 이쁘네.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이게 원래 미군 그 군화를 재해석한 건데 그대로 복합한 게 아니라 날렵함을 주고 이렇게 한 거라고. 야 이거 봐. 너무 멋있잖아. 내 건데? 사야겠는데? 아예 더 느려트려도 될 것 같고. 와 이게 뭘 해도 멋있는데? 야 이게 오늘 1등이네.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검정색도 한번. 이건 70이에요. 검정색은 70이고요. 야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검정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빈티지한 스러움이 좀 남아있고 검정은. 야 그리고 굽도 검정 처리한 게 너무 올블랙이 너무 멋있다. 와 씨 이거 둘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둘 다 멋있네. 70을 사도 되겠다? 야 멋있네요. 이쁩니다. 아, 얘네도 너무 좋지만 개인적인 내 호는 얘예요. 깔끔해요. 와 진짜 멋있다. 아 요즘 신발 욕심 없었는데 구두 같은 거 꽂혔는데 하필 또 오늘날 만났네. 70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70 신어야 될 것 같아. 네. 70이 훨씬 편해요. 네, 예뻐요. 70 신어야 돼. 얘는 70, 얘는 75 신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제가 들어본 모든 부츠 중에 제일 가볍습니다. 이 캠퍼 제품은 그냥 봤을 때 진짜 멋있어요. 근데 신어봤을 때 안 어울릴 확률이 되게 높고 안 어울릴 것 같은 게 어울릴 확률도 되게 높아요. 꼭 신어보고 사셔라. 진짜 편해요. 이런 워커 부츠는 지금 제가 집에도 있어요. 끈이 많아가지고 귀찮아서 안 신는 거지. 이거 근데 지퍼가 있어가지고 더 편하잖아. 이거는 조금 커. 그지? 제 사이즈보다 하나 정도 큰 것 같습니다. 근데도 편하게 잘 맞고 이쁘잖아. 얘는 그냥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쁜데 한 느낌이랑 신었을 때 느낌이 비슷해요. 신는 것 중에서는 제일 가볍고 제일 편하고 매일 신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착각함이고요. 사이즈는 그냥 정 사이즈. 굉장히 편하거든. 이 아웃솔이 진짜 되게 편해. 실용적인 걸로 따졌을 땐 얘가 지금 현재로서는 1등인 것 같아. 제일 편하고. 아 이거는 제가 실은 옛날에 이 브랜드가 신사동 가로수길 매장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가서 신어봤어요. 제가 딱 요 모델을 신어본 것 같아요. 요 동그랗잖아. 요런 거 좀 좋아서 한번 신어보려고 했고. 얘가 한번 그거 하면은 계속 신을 수 있는 게 유명하지 않아요? 막 교체도 되고. 이게 오래 신어도 이 모양이 나오니까. 계속 그냥 이 모양이고 이게 좀 무겁고 좀 탄탄해요. 근데 이거는 신으면서 에이징이 되면 될수록 되게 멋스러운, 되게 남성스럽고 멋있는 부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츠 중에서는 가장 남성적인 느낌? 약간 정비소 떠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구두 같아, 구두. 근데 그게 안에 코르크가 심어져 있어서. 뭐예요? 오래 신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기 발 모양대로.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데님 많이 입으시는 분들, 데님 패션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사이즈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원래 크긴 큰데 반 사이즈 다운하래. 근데 이게 좀 멋있어. 반 사이즈 다운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정 사이즈 신으시는 게 더 멋스러운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늘어나도 이거는 좀 가피가 단단해가지고 그렇게 그 늘어남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죽 단단하고 끈도 단단하잖아요. 그게 오래 신으면 말하잖아요. 그라더스 그렇게 표현한 거네요. 자, 오늘 소개해주는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클래식한 로맨틱 무브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다소 가죽. 오늘은 요 스웨이드 버전. 그때는 가죽이었잖아요. 근데 난 첼시 부츠는 스웨이드가 진짜 좋아. 이게 훨씬 멋있지. 이렇게. 사이즈는 일단 정 사이즈. 그리고 발바닥에 뭐가 있네.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저는 원래 여기서 한 이 정도 해가지고 많이 신었어요. 요 정도 접어서 많이 입었어요. 근데 요렇게 신어도 멋스럽네요. 검정 스웨이드는 약간 지금 입으신 바지랑 살짝 안 맞긴. 안 맞긴 하죠. 지금은 요게 좀 클래식한 느낌이어가지고 치노나 슬랙스 정도? 좀 딱 떨어지는 느낌의 바지와 같이 신었을 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엄청 편하고 이게 70인데 사이즈 다운 하나 해도 될 것 같아요. 반 사이즈 정도 다운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커요. 제가 운동화를 270을 신더라도 발 사이즈 제법 막 260도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내 발 센티미터에 맞춰서 신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좀 투박한 것들이 네. 손이 많이 가는데 얄쌍한 거 좋아하시는 분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완전 포멀하고 클래식해서 그런 정장 같은 것만 신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내 인스타 뒤져보면 막 무스탕 짧은 거에 청바지 입고 이런 좀 얄쌍한 첼시부츠 신고 찍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비니 쓰고 그런 무드도 괜찮아요. 다음! 아 이건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게 요즘 첼시부츠의 근본이라고 막 뜨고 있대요. 150년 전통의 부츠만 제작한 호주 브랜드인데요. 천연가죽입니다. 와 이것도 가볍다. 거의 캠퍼처럼 가볍네. 천연가죽인데 여기 코팅을 매겨가지고 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 이런 게 다 스며들지 않고 이게 그 밴딩 컬러가 요거 밴딩 컬러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신기하다. 굉장히 편하네요. 이건 정 사이즈가 딱 좋고요. 발목도 엄청 편하고 가죽 신발 아닌 것 같아. 크록스 신는 느낌입니다. 엄청 가볍고 편해요. 지금 다른 모델이 이제 드레스 모델이라고 네모 날렵한 얄쌍 네모난 거 그러네요. 약간 보면 이렇게 여기가 앞코가 딱 비교가 되죠. 요건 좀 약간 캐주얼하고 요거는 네모나면서 날렵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요 제품이랑 같은데 모든 게 같은데 실루엣만 좀 다른 느낌. 컬러도 똑같네요. 근데 밴딩이 브라운이 들어가고 머스터드가 들어간 것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 무드가 뭐가 더 인기가 많아? 오리지널 그래? 아 확실히 난 비주류인가 봐. 나는 신었을 때 이게 더 멋있어. 이게 만약에 이 머스터드 밴딩이 들어갔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가 확실히 조금 더 크네. 얘는 하나 작게 신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냥 앞에가 좀 큰데? 얘는 한 반 사이즈 정도 다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 사이즈로 떨어지면 60 신어도 될 것 같고 충분히 5 사이즈로 떨어지면 65 신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 오늘 이렇게 해서 부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완전히 힘든 스타일의 부츠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신을 수 있을 법한 것들만 잘 추출해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정말 데일리하게 나도 그렇고 보시는 명품들도 그렇고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로 좀 괜찮은 것들로 추출해서 갖고 왔는데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높고 와 그라더스 신발 와 멋있습니다. 진짜 사고 싶을 만큼 지금 뭐 재고가 없다니까 아쉽지만 이 영상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겠네요. 부츠들이 좋은 건 한 번 사면 운동화보다는 덜 신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신을 수 있어요. 오래 관리해서 신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사면 괜찮은 거 하나 사놓으면 중복으로 투자할 일은 없으니까 하나쯤 멋스러운 거 하나 준비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패션 아이템 나의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부츠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방지의 김기방이었고요. 다음에 또 알차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발로발로방 끝!